안녕하세요. 최정환 TV의 채 프로예요. 오늘 기분 좋게 채 서머된 기분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쪼리. 쪼리들 많이 즐겨 지내시잖아요. 쪼리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. 쿠션, 통통이. 뭐 그래서 아무튼 국민 쪼리라고 불려질 만큼 뭐 엄청난 쪼리들이 지금 많이 뭐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. 일단은 저희 제작팀들도 트렌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작고 아담하신 그녀가 쪼리를 신고 나타났습니다. 근데 굉장히 발이 작은데 제가 볼 때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런 사이즈를 픽했을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라는 거예요. 사이즈들이 지금 왜 누구는 커 보이고 누구는 또 적당해 보이지 않고 맞는 걸까 궁금해서 내 돈 내 산으로 통통 쪼리들을 다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. 통통쪼리에 정말 양대 산맥인 우포스가 있고 정말 토엔토가 있는데 우포스는 거의 다 솔드아웃이어서 토엔토를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해봤어요. 근데 핫하게 너무 핫한가 봐. 많은 브랜드들이랑 이 토엔토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솔드아웃을 정말 기록하고 있는 뉴발란스. 요즘에 정말 통통쪼리 중에 또 가장 스타일리시하다는 포르까지. 그러면 제가 우선 캐 보면서 신어볼게요. 뉴발란스. 제 발 사이즈는 보통 245를 신는다고 했는데 부츠나 운동화는 250. 자, 저는 일단 M 사이즈예요. M 사이즈. 저 신발도 크게 신는 걸 좋아하는데 M 사이즈가 좀 커 보이자 넉넉하고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통통 쪼리는 이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도 매력이거든. 뉴발란스 콜라보 제품에 대한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쪼리 끝부분에 이 살짝 엣지를 더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이 아이보리가 또 많이 활용도가 높거든요. 기다렸어요. 내가 44,000원에 샀어. 이거 얼마 더 줄게? 69,000원이었으니까 25,000원을 더 줬나? 정말 너무 인기템이어서 인기 이것만 그렇게 올리는 건가? 아니야.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르고 있다. 빨리 사야겠다 지금. 봐봐요. 이게 미디움, 얘가 SM. 사이즈 차이가 보이죠? 제가 처음에 미디움을 적었거든요. 뭐 스타일리시하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막상 SM 신으니까 더 안정감이 있는 거야. 되게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지? 아, 역시 신발은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? 그래서 지금 저는 SM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토엔토 이제 이 제로비티 얘기를 할 건데 이 토엔토가 왜 국민쪼리가 됐을까? 되게 특유의 기술력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발에 이 충격을 분산시켜줘서 오랫동안 신고 있어도 피로감을 많이 줄여줘서 일명 국민쪼리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. 정말 너무너무 가볍고 편안해요. 이거를 신고 동네 마실을 한번 좀 가봤거든요. 가볍고 발도 편하고 그럴 때 딱인 것 같아요. 엄마가 두부 사러 갈 때 나갈 때 딱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신고 다닐 때? 미끄럽진 않았어? 미끄럽진 않아요. 잘 만들었네. 비 오는 날에 대한 약간 좀 쪼리 신고 잘못 자빠지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이 홈 때문에 대차게 미끄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다 근데 홈이 있네. 네, 다 흠이 있어요. 나는 흠이 있고 두께감이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 한 2.5cm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심플하니까 어떤 룩에도 사실 좀 잘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스타일 다양하게도 될 것 같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니까 토엔토 제로 비티는 얘는 S예요. 그리고 뉴발 얘는 SM인데 대보니까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. 이 뉴발에 이 친구는 여기에 이렇게 끝에 엣지가 들어가서 발 모양을 조금 더 모여줘서 예, 좀 더 작아 보여. 근데 이게 더 인기가 많아요. 이게 더 엣지가 있어 그런가 봐. 저는 SM? SM이 지금 일단 사이즈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리뷰해드릴 제품은 해피들이 선호하고 사랑하는 자, 이 포르
레오는 이제 다른 이런 통통 쪼리보다는 훨씬 좀 여성스럽지 않나? 뭐 포멀한 룩부터 좀 더 스타일에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하게 풍부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발바닥 높이도 수치로는 뭐 거의 4cm 나온다고 하는데 강아지랑 동네 돌아봤는데 신기했던 건 이 부분이 발가락 사이를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. 장시간 신어도 편했다는 거. 이 스웨이드는 사실 되게 멋스러워서 다들 욕심내는 스웨이드가 방수라는 거. 얘는 바닥이 되게 딱딱해요. 근데 그런 거 알아요? 사실 바닥이 딱딱한 게 더 관절에 좋다고 해요. 내가 요즘 이걸 신고 산책을 할 때 왜 힘든지 알았어. 강아지 두 마리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힘든데 얘가 앞에 놓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배의 힘, 다리의 힘, 엉덩이 힘을 더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대로 걸으면 운동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얘는 보기보다 심지어 또 근데 뭐 제로피티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편이에요. 근데 얘는 사이즈가 되게 많다. 38, 39, 40, 41, 42, 43까지 무려 6가지 사이즈가 나눠진다고 해요. 제가 우리 채소분들 반품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돈을 좀 써보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게 됐어요. 만약에 선택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개씩 사. 계속 고르고 네. 있어. 빨리 사요. 당장 사요.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그냥 시키어서 물건을 받았을 때 반품하기도 기분 나쁘고 심장이 애매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번 편이 되길 바라면서 10만 프로 유튜버가 이제는 다른 아이템을 찾으러 다시 떠나겠습니다. 오늘도 고마워요. 안녕.